많은 얘기들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는 많은 강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KBS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번 오늘 강의를 다름의 V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자막에 이제 이 환경에 이렇게 세 개의 칠판을, 저는 이걸 가상 칠판, 전자 칠판이 있었고, 화이트 칠판이 있고, 블랙보드 칠판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이제 가상으로 만든 칠판이니까, 가상 칠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보이는 이제 이런 그 스튜디오, 이것을 저는 가상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교실이라는 것이 학생이 모이고 선생님이 가서 칠판을 써서 칠판을 이제 툴로 써서 강의를 해왔죠. 이제 그런 것처럼 교실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가상 그래픽 안에 선생님 칠판을 두고 가상 전자 칠판,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전자 칠판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쓰고 하니까 이런 그 가상 전자 칠판을 가지고 학생들의 눈,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보는 장치에 효율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장치, 이것을 저는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노트북으로 하는 아주 저렴한 그러나 강력한 이스튜디오라는 군이 있고 또 스위치와 믹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프레젠테이션하는 간단히 방송과 프레젠테이션 같이 하는 M스튜디오, 혼자서 방송하는 I스튜디오,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I스튜디오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V스튜디오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실제 쓰는 장비입니다. 단지 이것을 누구나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그 I스튜디오 그룹 안으로는 V스튜디오 4000이라는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뭐 강의를 할 학생들이 같이 앉아서 토의도 하고 선생님들 두세 분이 앉아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걸 다 할 수 있게끔 포괄적인 기능, 방송 기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 V스튜디오, I스튜디오의 그 특징은 강의 장치로 해야 되니까 여기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리든 또 때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환경, 이제 저 카메라 V스튜디오 메뉴, 여기에 출력, 여기에 뭐 다른 그림들이 있고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자유롭게 그 장면들 변화시켜주는 장치, 이게 스위처입니다. 그동안의 스위처는 그 내용 하나하나만을 했다면 여기 전체 장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현재 나오는 이 장면 이것만을 풀스크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서 뭐 어떤 다른 모니터인 장면을 보인다거나 카메라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게 스위치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카메라에서 또 다른 거를 집어넣는 믹싱 이펙트를 넣으면은 이제 1M, 2M, 3M 여러 개를 믹싱 이펙트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저와 또 자료를 이렇게 합성해서 여러 개를 넣은 거니까 이것을 몇 M이냐고 물으면 아마 한 20M도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을 써서 이쪽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켜보면 이 파워포인트 나오게 됩니다. 여기 모니터에 포인터가 제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를 가면 학생들도 여기를 보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수업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방식이 앞으로의 새로운 강의 표준이 돼야 된다. 교실은 정말로 모여서 손잡고 서로 허그하면서 이야기하는 공간이고 강의는 이제 스마트 장치로 갈 수 있다. 스마트 강의를 하는 이 아이스드 브이스드 장치를 써서 강의를 하면 된다. 그 답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그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교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 안 보인다거나
또 자료가 안 보인다거나 또 이것이 실시간이니까 하다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을 전부 잃어버리는 생방송 수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스튜디오는 다소 자동으로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조금 뭐 급하게 움직이지만 어쨌든 장면 전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보이려니까 조금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마우스 하나밖에 쓰지 않습니다. 제 방은 이제 이게 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이 돼서 이렇게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상에.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실제 이렇게 보이면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이면 되죠. 여기 있는 데는 원격지에 있는 학생이 스카이프나 줌이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어떠한 화상회의를 써서라도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링스나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나 다 여기 올리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여기 있는 칠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교실에서 M스튜디오, I스튜디오 이런 장치를 써서 바로 교탁에서 강의가 이렇게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선생님이 어디서든지 제 방에서 여러분이 하듯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카메라가 약간 이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버츄얼리 믹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장치로 자동으로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원격 강의 시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스마트 교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실. 여기 장면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바꾸는 거죠. 이 스마트 교실에는 이렇게 존 버그만이 뭐 몇 년 전에 이걸 그때 지금보다 조금 더 성능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뭐 강력해졌습니다만 이렇게 강의를 교실에서 원격지로 제가 지금 하듯이 보내면 그것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수업이 교실에서 감히 교실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된다. 더 집중할 수 있다. 언제든지 스탑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볼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그 스마트 강의 장치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강의 장치는 교실에서도 사용하고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스마트 세상이 교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스튜디오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도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는 교실에서도 이걸 써서 해야 되고 하면 좋고 더 낫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하는 강의가 전 세계 누구랑 공유되는 스마트 플랫폼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무리 복잡한 다름의 아이스튜디오 V스튜디오라 하더라도 오직 마우스 클릭 하나로 하는 강의 장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의를 하는데 정말 1분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수업하면 되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장치를 노트북에서 강의하는 장치 E스튜디오, 또 조그만 미팅룸에서 하는 M스튜디오, 조금 스튜디오에서는 아이스튜디오, 아주 큰 스튜디오에서 방송 촬영하는 V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문화를, 방송의 문화를, 소통의 문화를,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이 방송 장치는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고 학교에 뭐 교사수련센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스튜디오가 있고 그 부조, 이 조정실에는, 여긴 조정실에는 이러한 스위처가 있습니다. 이 스위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오는 각 버튼마다 카메라들이 어사인되어 있고 하나에 들어오는 것을 눌러서 보고 이 테이크라는 그 T바를 움직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보이는 이 방식으로 여기 나온 걸 다음번에 밀어놓고 또다시 넣고 이렇게 넣어서 믹서를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에는 몇 개의 믹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아주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 소위 그 큰 방송국의 구조정실에 가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 봐주세요 하면 아마 30분, 40분 걸려도 한 장면 만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장비는 언제나 방송국은 방송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을 가정하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순간 부조와 추조가 스튜디오와 조정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러 가면 그 조정자와의 대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강의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개발에는 다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스마트한 PD 기능이 우리 iStudio, VStudio가 알아서 처리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위처, 믹서 운영이 모두 혼자 하는 새로운 특허 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 장치를 방송국으로 이 방송국을 여러분 데스크탑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 기회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VR, AR을 쓰는 iStudio, 크로마키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리모트 교실에 이렇게 보낸 것이 그것을 핸드폰으로 보게 되게 하는 이 기술을 우리가 이 노트북에서도 미팅 회의실에서도 교실에서도 컨퍼런스 룸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에서도 즉시 혼자 사는 방송국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 기술은 여러분이 만드는 무한한 기술, 즉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V스튜디오는 특히 3D로 정말 공간에 스튜디오를 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이것은 그 중에 한 세트인데 간단히 여러 차례 보여드리지만 간단히 그 세트 변경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배경에, 이렇게 월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책상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고 또 이 안에 여러 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스튜디오 구성에서 만약에 그 데코레이션으로 하는 이 어떤 그 장식을 넣는다 하면 여기에 데코레이션이 쭉 있습니다.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하나의 데코레이션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 데코레이션이 올라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장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크기와 컬러도 여러분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 그 소위 그 데코레이션의 틀들을 바꿔가지고 교실을 넣는 이런 거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이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강의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 위를 약간 올렸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거를 우리가 구성시켜서 올려서 수업을 하게 하고 바꾸게 하고 그런 내용을 자유자재로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이것을 바꾸는 것이 디자인한테 맡겨서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스튜디오 분위기를 다 바꿀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저 뒤에 있는 이 배경을 또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뭐 여러 차례 보였지만 이런 방식으로 저 뒤에 저 이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바닷가의 구경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이 밑에 만약 여러분들이 플로어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플로어의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컬러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또 이 트랜스퍼런시 약간 주게 되면 더 느낌이 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서 순간 우리가 이 방송 환경을 바꾸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게 하는 이 iStudio, VStudio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가상 칠판을 바꾼다 하면 여기 올라가는 순간 이 칠판에 바꾸고 싶은 것들이 다 여기에 변화가 되게 돼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위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지금 할 수 없는 교실을 마이크와 스크린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의해서 지금 교실에서 하는 수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전에서 하는 설교 말씀보다 더 멋진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정말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크리스찬 로고도 보이고 이런 걸 보이면 설명을 드리는 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두 번째 모니터에는 또 이렇게 멋진 그림을 넣어가지고 화면이 나오게도 해서 이런 그 방송이
정말 혼자 갈 수 있다,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바뀔 때마다 이 밑에 이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자막이 파워포인트의 노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까지 우리 아이스튜디오 V2의 특허에는 다 이것이 신기술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일일이 타이프를 취해가면서 자막을 만들고 준비하던 과거의 준비 시간을 어떤 선생님들이 노트와 파워포인트만 하면 여기에 자막을 보내고 프롬프트를 보이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끄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에 있는 자막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키면은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니터 3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고 지금 이제 아까 파워포인트 이것만 나와서 파워포인트 여기에 노트가 프롬프트로 써지고 OBS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돌려서 유튜브 방송할 수 있게 이런 것이 다 정말 원터치로 만들어지면서 강의는 이제 실제 그 현장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강의 장치는 노트북에서부터 스튜디오까지 다 가능하게 되고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초간편 300이라는 M스튜디오 이것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한 1500에서 1700이면 가능해서 이렇게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방식을 교실에 쓰게 되면 교실 안에서 강의하는 것을 지금 제가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니까 다른 교실이 보여져서 원격 스마트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 크로마키를 장치 오토키로 해서 조금 인핸스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손쉽게 만들어지는 장치. 지금 여기 이제 크로마키가 여기 있는데 크로마키도 원터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약간 변하기도 하고 오토키를 넣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다 되는데 이런 방식들에 의한 그 크로마키를 방송국으로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 또 그 클릭하에서 정말 방송급의 화질에 이것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꾸미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여러분들이 그 배경에다가 마음대로 아름다운 것을 넣어가지고 방송화면을 꾸밀 수 있다. 지금도 뭐 제가 이 배경에 아까 이런 걸 넣었지만은 또 다른 배경 뭐 이런 걸 넣으면 그런 배경에 환경이 되고 자연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야경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멋진 이런 것을 이렇게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V스튜디오는 여러분이 보이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보이고 또 여러분이 그런 환경 안에서 카메라들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키우고 줄이고 또 이것이 방송을 할 동안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변하게 되는 정말 많은 부분을 개발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강의를 언제나 어느 곳으로든 보내는 새로운 문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사무실에 왔다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